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디스크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저 심한 거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나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패치를 빨리 안 해서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모르가나랑 브라이어 게임이에요. 모르가나 브라이어가 좀 지겹다 보니까 프라이팬으로 갑니다. 네, 모르가나 브라이어 뽑으면 순위방울 한단 뜻이니까 처음에 피갈리만 잘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굳이 아이템을 삼신기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이 붙는 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아이템을 다 주면서 피갈리를 잘하면 됩니다. 자, 일단 프라이팬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떤 덱이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개가 필요한 게 필요하다면 제조합기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굳이 뒤집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덱을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 학자 상징도 좋고요. 보호술사 상징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페어들은 전부 다 잡아주고요. 자, 룸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징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전리품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룸룸이를 잡아놨으면 그나마 갈 수 있는 게 형상 변환자 문장을 만들어주면서 형변 스몰더 덱을 가는 겁니다. 자, 우선 앨리스가 먼저 이성이 붙었으니까 형변 쪽으로 빌드업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에 만들 상징은 없네요. 네, 이게 만약에 잭스나 애쉬가 이성이 붙어있는 상태였으면 바로 쇄도자 문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쇄도자를 버리고 레벨업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성이 있을 땐 제가 템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스태틱을 바로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리품이니까 스태틱 주면서 강하게 운영을 하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소라카의 앨리스 이성이면 연승하는 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게 센 상대를 만났네요. 자, 만약에 이겼으면 그 돈을 이용해서 여기서 바로 5레벨을 찍었을 텐데 일단 졌기 때문에 돈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5레벨은 못 찍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리품 먹었을 때는 2-1 때 누굴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겼습니다. 이거 다 팔고 이자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제조합기까지 떴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요즘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전사예요. 전사 상징을 만들면 구유정을 이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전사는 6시너지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난이도도 낮잖아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전사도 각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소라카 이성이라 달콤 술사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이게 바로 4 달콤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전사가 되게 좋다고 했으니까 장갑을 들고 오는 게 원래는 맞는데 자, 그래도 전사를 할 때 BF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BF를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팬이랑 장갑을 이용해서 만들면 전사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자를 좀 보지 못하더라도 이 유닛들은 다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앨리스 이성에다가 닐라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 신드라 잡으면서 섬뜩한 힘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피바라기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뭐 전사를 가든 뭘 가든 요즘은 이제 브루저 아이템이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딱 좋은 빌드업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 조금 섞어주면서 이성 붙은 걸 활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소라카가 별로 필요가 없다 보니까 대체할 거 나오면 소라카를 버리는 겁니다. 자, 쇄도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잭스 애쉬가 붙은 거 아니면 좀 안 좋아요. 자, 그래도 이거 지금 당장에 애쉬 넣어주면 이자 보면서 쇄도자 각도 볼 수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빌드업 바꿔주겠습니다. 자, 카사딘 한 마리만 들고 있을게요. 물론 이제 마녀 상징을 만들면서도 플레이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요즘 이제 6마녀 간다고 해서 1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마녀를 갈 바에는 6전사를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여기는 보호술사 상징을 되게 빨리 만들었습니다. 자, 사실 프라이팬 맵에서 보호술사 상징을 먼저 만드는 플레이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연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연승을 노리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전리품 먹었는데 4연패했어요. 4연패가 아니라 4번 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4번 질 정도의 덱이 아닌데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되게 센 것 같아요. 자, 우선 장갑 한 개 나왔고요.
자, 깔끔하게 이럴 때는 7레벨 간 다음에 센 타이밍을 잡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전리품을 조금이라도 먹겠다고 어정쩡한 플레이를 하면은 후반에 2도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템도 좀 아끼는 걸로 하고요. 7레벨 간 다음에 6전사를 맞추거나 아니면 4전사에다가 이것저것 섞거나 그 정도 덱 구성을 하면은 제가 볼 땐 3-5부터는 다 이기면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전사는 되게 쉽습니다. 자, 닐라한테 부르저 아이템 피바, 거결, 스트랩 같은 아이템을 주고요. 자, 카타리나한테 보건, 정손, 뭐 블루 이런 아이템을 줬다가 삼성이 찍히면 그대로 쓰고 삼성이 안 찍히면 그 웬한테 넘기면 됩니다. 자, 이거 증강체 보시면 원래는 특성 추적자를 무조건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야수를 풀어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너지를 많이 킬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지금 연패 중이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특성 추적자를 터트린 다음에 9 시너지를 갈 수도 있는 건데 9 시너지를 가려면 9레벨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피 관리가 안 됐다 보니까 9레벨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성 추적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 전사로 방향성 확실히 잡는 걸로 하고요. 자, 조합은 이제 보호술사랑 전사 이것들만 집어 넣어주면서 후반에 살짝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천천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사에 보호술사 다 넣고요. 밀리오 한 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운영은 있잖아요. 일본 랭킹 1등도 정확히 똑같이 하는 운영이에요. 자, 그럼 일단 전사 상징을 바로 만들어주는 걸로 하고요. 자, 지팡이 여는 곡궁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합기 돌릴 필요가 없어요. 딱 봐도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5연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이 그만큼 빡센 판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 오히려 잘 됐습니다. 두 번째 조합부터는 4원짜리 유닛이 나오기 때문에 피오라 그윈 한 마리만 갖고 오는 순간 게임 완전 역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4전사가 완전 버프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무슨 피오라 그윈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장갑 하나 들고 올게요. 근데 이게 아이템보다 더 중요했던 게 피오라랑 그웬이었어요. 자, 일단 7레벨을 찍긴 찍어야 될 것 같고요.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전사 한 마리 정도 찾을 때까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럼블은 붙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카타리나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타리나가 그냥 나와줬으면 돈 안 써도 됐던 상황이에요. 자, 복원에 연은까지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온술사를 쓸 때도 구랩 갔을 때 진리언은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언은 어차피 나중에 버릴 거니까 이자 못 볼 것 같으면 지금 안 잡아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좀 말린 판에서도 전리품은 어차피 돈을 좀 많이 뜯으면서 갈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역전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전리품을 먹기에 가장 좋은 상황은 처음에 좀 이성이 많을 때 조합이 갖춰졌을 때 원래는 그럴 때 먹는 겁니다. 자, 아직은 제가 시즌 말이 아니다 보니까 천상계 구간까지는 아니라서 전리품 나오면 무조건 먹는데 이 천상계 구간을 갔을 때는 이성이 나오면서 덱 구성이 됐을 때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닐라 이성이 붙으면서 4전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5스테이지 전까지는 이겨요. 그리고 이게 또 그웬 바드를 쓰면서 달콤 술사를 받다 보니까 달콤 스택을 좀 쌓으면서 가는 플레이도 좋습니다. 이번에 달콤도 못 쌓았고 지금 그웬도 안 나왔고 좀 애매해요.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다. 자, 혹시 이자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애쉬 카사딘 빼놓겠습니다. 자, 빌드업은 지금처럼 섬뜩하님 쇄도자 이런 식으로 좀 빌드업을 해주시면 돼요. 아, 이거 이자 볼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이런 못 본 김에 섬뜩하님에다가 쇄도자를 좀 더 쓰겠습니다. 자, BF의 지팡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총검을 가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밀리오 쓴다고 했으니까 밀리오 쇼진을 줘도 됩니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야, 벌써 라이즈가 2성이에요. 심지어 마녀 상징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판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팬 출발이다 보니까 상징 관련된 증강을 무조건 선택하고 8시너지, 뭐 9시너지, 10시너지를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요. 고시너지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게 전사였습니다. 자, 아이템 이쁘게 들어가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거 피오라나 그웬 나오면 되게 게임이 편해지기 때문에 협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웬 나왔어요. 자, 그럼 8레벨 찍고요. 돈 많이 쓰겠습니다. 마법도 좋지만 더
일단 육전산을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자, 하금 모방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카타리나 이성을 붙여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보호술사 넣어주고 피오라 한 마리만 나오면 돼요. 자, 자석제역이 많으니까 일단 바드한테 템을 다 넣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전사상징은 결국에 모르가나나 브라이어한테 들어가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둘 다 써봤을 때는 모르가나한테 들어가는 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가나를 주세요. 피오라 한 마리 찾아야 됩니다. 자, 피오라는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빨리 못 찾으면 다 뺏겨요. 앨리스랑 제이스 빼면 됩니다. 자, 상급 소원 먹어주고요. 자, 라칸도 쓰니까 일단 제이스 빼주고 카밀 잠깐 쓰고 있겠습니다. 자, 라칸 잡고요. 자, 이러면 이제 지팡이 두 개니까 라바돈 하나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운만 조금 좋으면 쉽게 1등 할 수 있는 그런 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운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라이즈를 찾고 난리 났는데 피오라가 한 마리가 안 나오고 있고요. 야, 잠깐만요. 너무 세게 맞았는데요? 야, 모르가나 브라이어가 둘 다 있습니다. 자, 브라이어 뺏겼고. 어? 아, 모르가나 뺏겼어요? 야, 이번 판 좀 이상한데요? 야, 다 뺏기니까 살짝 얼타다가 지금 연운 갖고 왔는데, 자, 이러면 이제 그웬한테 아이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피오라는 떴고요. 자, 그럼 이제 카미를 버리고 피오나 집어넣으면 일단 육전사는 완성이 됩니다. 자, 카타리나 삼성이 나온다면 카타리나를 쓰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웬한테 템을 넘긴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자 못 보다 보니까 좀 카타리나를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자, 템도 이제 못 아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닐라 삼성이랑 카타리나 삼성을 볼 수 있는 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성만 얼른 찍고 8레벨 때 운이 좋게 모르가나를 찾거나, 뭐 아니면 이제 이성을 빨리 찍고 연승을 통해서 9레벨을 간 다음에 모르가나 이성을 찾거나, 자,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야, 모르가나 떴어요? 자, 이러면 이제 질리언을 빼고요. 바드한테 들어간 전사상징을 그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야,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자, 여기서 라바돈의 복원까지 전부 다 모르가나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질리언 필요 없으니까 팔고요. 자, 이거 주술한 게 얼른 사겠습니다. 불길한 거래라도 먹을게요. 피 35나 34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모르가나 전사 들어가면 지금 보이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일성한테 템을 별로 안 주는 편인데, 모르가나 전사 들어갔을 때는 일성한테 바로 주는 게 낫습니다. 그웬도 뜯어와가지고 바로 이성 붙어요. 또 원래 그웬 이성 모르가나 일성이면 그웬한테 주고 나중에 모르가나 이성이 붙으면 템을 넘겨준다, 그런 개념으로 원래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 모르가나 전사 같은 경우에는 일성이어도 그냥 템 먼저 주세요. 물론 이제 덱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쩔 땐 그웬이 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가나는 유닛까지 뜯어오면서 갈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가나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빨리 나왔을 때는 모르가나, 좀 늦었을 때는 그웬, 이거인 것 같아요. 자, 주술은 계속 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리롤 한 번, 두 번씩 눌러주면서 플레이하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부터 그웬한테 템 주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걸 그웬 템을 줄 거냐 아니면 마법 장력을 깎을 거냐 그건데, 자, 저는 마법 장력을 깎을게요. 이온 충격기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장갑은 혹시나 프라이팬 상징 먹으면 전사 상징 한 개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내비둬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사 자체에 흡혈 효과가 있다 보니까 모르가나가 저렇게 쉴드를 받은 상태에서 피가 다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 모르가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용소환 먹을 만한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 다 이길 수 있다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만나는 상대들 보니까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피오라는 아직 이성이 안 붙었으니까 템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인가? 모르가나 전사 주고 했었는데 라칸 삼성을 바로 찍었어요. 그냥 모르가나가 라칸만 계속 뜯어왔습니다. 요즘 라칸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많이 써가지고 제가 찾은 건 없는데 뜯어와서 그냥 삼성을 찍었습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자, 그웬 삼성은 포기를 좀 하고요. 하급 챔피언 복제기도 이제 더 이상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자를 보는 용도로 써도 되기는 해요. 야, 피오라 붙었고요. 야, 이러면 템 바로 넘겨요.
이러면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자, 배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것 같은 게, 그나마 신경 써야 될 게 이온 충격기가 들어가 있는 카타리나 옆에다가 모르가나 그웬 배치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어떤 배치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다들 그웬 피오라가 어디로 갈지 예상을 잘 못하더라고요. 야, 게임 완전 말렸었는데 벌써 5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사가 그만큼 지금 메타에서 되게 사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스테락을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스테락을 줄 만한 유닛은 딱히 없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먹은 증강이 야수를 풀어라 저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락에 추가 효과가 들어갑니다. 스테라가 AD템이라서 줄만한 유닛이 딱히 없는데 그래도 그웬한테 주는 게 이번에 다른 템보다 나을 것 같아요. 자, 무리 생성 저것도 먹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웬을 주고요. 그웬한테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몇 개 더 나온다. 자, 그럼 이제 템을 주고 스테라를 빼주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피오라 들어간 거학을 빼고요. 스테라를 두 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웬한테 스테라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이거 전투 주술 사면서 플레이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릅니다. 9레벨을 내가 한 턴 두 턴 있다가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주술을 사지 않으면서 플레이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연승이면서 6라운드 때 9레벨을 가는 걸로 지금 결정을 내렸다 보니까 주술을 사면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상대방이 가운데에 몰려있기 때문에 피오라 가운데로 바꿔주고요. 이게 또 이제 모르가나가 막타를 쳐야지 유닛을 뜯어오는 거다 보니까 모르가나 옆에 딜러를 두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양념을 빨리 쳐놔야지 막타를 칠 수 있으니까. 자, 마녀 상징 두 개 먹은 거 이겼어요. 또 이게 달콤술사 스택이 400스택 넘어가면, 아 600스택 정도 되면은 아이템 하나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완제템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9레벨 간 다음에 밀리오 2성 모르가나 2성 붙여야지 1등입니다. 자, 아까 전에 그웬 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웬을 지금 안 잡았는데 그웬이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딱히 뭐 먹을 템이 없는데 이거는 대천사라도 먹으면서 그웬한테 주겠습니다. 자, 9레벨 바로 찍고요.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자, 밀리오 하나 나오면 대박인데 지금 밀리오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노라 하나 쓰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만약에 보호술사를 빼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뭐 브라이어한테 전사 상징을 줬는데 모르가나도 써야 되고 브라이어도 써야 된다,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라칸을 버리시면 됩니다. 자, 바드는 달콤술사에다가 밀리오랑 같이 학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팔면 안 돼요. 자, 밀리오 떴으니까 노라 갖다 버리는 걸로 하고요. 자, 움직이는 대기석 되게 좋은 주술은 맞는데 유닛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모르가나만 2성이 나와도 제가 볼 땐 1등이에요. 자, 수우는 카타한테 별로 의미가 없다 보니까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장 좋아요. 자, 일단 육전사를 받고 있는 애들부터 템을 다 주겠습니다. 이게 육전사가 아니었으면 라칸이 사코다 보니까 라칸한테 템을 줬을 거예요. 소설 같다고 하는데 당신 시기엔 화살이 없어. 아, 이거 전투 주사 하나 포기하고 한번 눌러본 건데 야, 모르가나가 너무 안 뜨네요. 야, 그리고 그웬이 되게 잘 나옵니다. 야, 이번 판에 그웬 삼성을 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자, 피오라는 상대방 딜러 근처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은요 진짜 확실하지가 않아요. 다 물어봐도 다 대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피오라랑 그웬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일단 이겼습니다. 상대방 되게 잘 큰 거예요. 자, 이거 그냥 밀리오 갖고 오겠습니다. 야, 밀리오 2성 붙이고요. 덤블조끼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거의 AP기도 하고요. 야, 그웬 진짜 삼성이었습니다. 구원? 자, 구원이면 라카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상대방이 5코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라스만 어떻게 빨리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제라스 잡았고요.
이게 진짜 똑같은 9레벨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5코 이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의 사기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요. 그 외엔 미쳤습니다. 자, 브라이언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고요. 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플레이했으면 제가 그웬 삼성을 봤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됐었는데 왜 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야, 못 죽였습니다. 자, 상대방 피 1 남았고요. 야, 모르가나 나와야 돼요 이거. 자, 우리가 5코 이상이 밀리오가 나오긴 나왔지만 얘가 지금 아이템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저 아이템 요정 아이템을 카타한테 주려고 쓰는 건데 지금 카타리나는 템을 줘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나마 먹을만한 게 최후의 속삭임인 것 같기는 한데 줄 유닛이 없습니다. 또 방어력을 깎고 빨리 앞라인을 뚫는 게 좋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요. 밀리오 주겠습니다. 야, 전투조수 무조건 찾아야 돼요. 아, 이거 보문 파티라도 가겠습니다. 야, 이거 모르가나가 안 나오는데요? 자, 일단 배치가 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보물 파티를 빨리 터뜨릴 수 있게 앞에다 배치하는 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맞을 수 있게. 아, 이거 이번 판 좀 별로인 판이었습니다. 주술도 그렇고 유닛도 그렇고 되게 많이 뺏겼어요. 방금도 주술 차이랑 라이즈 배치 못 따라간 거. 자, 그 차이로 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사가 이렇게 말려도 완성만 대충 시키면 상위권이 쉽게 가져요. 저는 이제 프라이팬 나오면 뇌 비우고 전사하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좋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